여기는 왼쪽이 넓어요? 네, 중앙이 있고 얕은 산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홍프로께서 투업으로 세월 몇 개 안 쳤다는 거죠, 지금? 그치. 아니, 근데 세월의 투업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맞아요. 우리가 또 뒤집을 확률도 있어. 아까 우리 전반전보다 후반전 코스 레이아웃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죠? 확실히. 또 이게 그런 것도 있다. 골프가 둘이 칠 때하고 셋이 치면 또 다르고 분위기가. 그 골프장, 골프 분위기도 더 재밌는 것 같고 또 셋이 치다 또 넷이 치면 더 재밌잖아. 제가 와서 재밌는 거 아닌가요? 엄청 그렇죠. 우리 완전 육수고요한 중년 아저씨 둘이서 와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뭐 잠깐 기다리는 동안 뭐 좀 궁금한 거 없어? 아니, 너무 많죠. 안 그래도 원래 또 관심 많으시지 않으셨어요? 나? 네. 나는 이제 많이 내려놨지. 저도 원래 관심이 엄청 많다가 네. 좀 저도 많이 내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 대부분 주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라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좀 물가 상승률이나 또 어떤 경기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흐름대로 갈 수 있는 걸로 바꿔놓는 게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부터 우리 3프로의 조정 게스트. 아우, 이건 우리 3프로 패널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들어본 이 투자의 컨셉과 뭐라 그래? 정의 중에 그런가요? 가장 세련된. 그러네. 세련됐다. 잘했어. 아까 골프 레슨도 세련됐어.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몸이 앞서서 막 하지 말고 클럽이 알아서 일을 하게 하고. 아니, 그거거든요. 정말. 이게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뭘 하냐면 대체로 저축을 하거든요. 저축하면 안전하잖아요. 저축하면 저축의 다른 말이 적금인데 적금의 적자는 쌓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걸 어디다 쌌냐면 은행에다 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화 대신 뭐가 있냐면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적금의 이 쌓이는 크기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게 어렵잖아요. 녹지 오히려. 투자의 투자는 뭐냐면 던질 투자란 말이에요. 쌓는 게 어렵습니까? 던지는 게 어렵습니까? 던지는 게 어렵죠. 어렵죠. 네. 거기다가 이 투수가 던지는 건 밑에다 정확히 던지는 게 고정 타켓이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는 무빙 타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운 걸 하면 훨씬 더 큰 리턴이 오니까 쌓는 거와 던지는 거를 적절히 배분하는 거. 이게 사실 투자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홍프로님은 보니까 던지는 것도 어려운데 맞춰서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던져서 던져가지고 세 번에 온 시킬 수 있지. 근데 그 조그만 볼을 맞춰가지고 두 번에 온 시키는 거니까 맞아. 투자하세요. 한번 네. 보세요. 여기 파4예요. 네. 야, 근데 난이 그 표현이 고급지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저 친구 족이야. 네. 근데 전 준비된 멘트 아니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나 아니 베트남에서 오는 길에 여기서 마신 것 같아. 아니 나 우리 제자 애들을 항상 내가 가르쳤거든. 네. 인생은 얘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 저는 골프를 배우겠습니다. 어드레스. 와, 굿샷. 아, 근데 바로 구질이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이 회전하기 훨씬 편하지?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이 꺾으면 안정은 되는데 여기 회전이 힘들어지고 조금만 세워도 네, 여기서 임팩트 이후가 되게 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아, 두 분의 고급진 대화는 무슨 소리인지 저도 모르겠고. 일단 채로 공을 맞추는데 몸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던져주세요. 좋았어. 굿샷! 오, 좋았어. 굿샷, 굿샷. 넘어가진 않겠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굿샷. 잘 던졌어. 나이스 투. 던지라는 게 맞아. 던져야 돼, 투자도. 아, 그쵸. 김프로를 알기 전에 네. 내가 3프로 TV 그 애청자였거든. 근데
나는 다른 채널보다 너무 좋았던 게 굉장히 건전한 아~ 이 사람들의 지식을 네. 쌓게 해주는 아~ 그런 채널이어서 너무 좋았어. 유튜브를 하다 보면 네. 썸네일이나 타이틀을 네. 사실 후킹하는 그거를 쓰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맞아요. 강해요. 네. 야, 퀄리티 우리가 더 좋은데 조회수가 안 나올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자극적인 썸네일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그 PD들한테 네. 하지 마라. 에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모더레이트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하자. 조금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덜 인기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하는 그런 거다. 예, 골프 그 유튜브도 말이죠. 우리 채널도 그래. 그것만 보면 바로 싱글 들어갈 것처럼 썸네일 찍는 맞아요. 네. 나도 몇 번 낚인 적 있어. 아, 되게 안 되더라. 아,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 20분만 투자해서 벙커샷은 무조건 세이브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 나는 요즘 거리가 주니까 왠지 이거 하면 헤드 스피드 쫙 붙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 제 건 간신히 살았네요. 오, 그래도 네. 제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홍란이 지금 그러잖아. 그래도 제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잖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 보다스럽지. 아, 이게 그거군요. 아, 순간 아드레날린 확 나오더라고요. 아, 정확하네요. 정확해. 고! 셋! 오, 길구나. 조금 길었네요. 네. 아니, 난 짧아 보여서. 일부러, 정말. 짧아 보였어, 진짜. 임팩 잘 들어간 거니? 네, 잘 들어갔어요. 타점도 괜찮았어요. 그러네. 네. 난 좀 우리가, 약간 그냥, 줄 알았어. 우리가 그 느낄 때 크린샷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치. 네. 나만 약간,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그래서 모종의 기대라고 어쩔 수가 없어. 어떤 기대를 하신 거죠, 도대체? 아니 앞에 프린지에 떨어지는 자. 아. 73. 라이도 좋다. 라이가요. 여기 와서 보면 이렇게 좋질 않습니다. 나무 때문에. 나무 그 저 정도 나뭇가지는 무시해도 돼. 예. 공을 괴롭힐 수 없는 나뭇가지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공을. 많이 되시다 보니까 캐스팅이 그만큼 또 더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야? 저기 73m. 아 근데 이게 73m 80야드. 딱 보면 저는 약간 훅구질이라서 그런지 이 나무가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라이가 약간 네. 왼발 내리막 라이라서 약간 부담스러우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샷이 나오면 좌절하죠.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붙일 수 있어. 든든합니다. 내가 딱 라베지 거리야, 이거. 굿샷! 굿샷! 나이스! 저도!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는 역시다. 아, 그래? 네. 얻어 걸린 거지. 사실 전반적으로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아, 나도 이상하게 그 가끔 이렇게 전에도 라니하고 이렇게 몇 명이랑 칠 때는 막 승부욕도 발동되고 재밌었어, 나도. 프로님한테 배우는 학생들, 프로들이 이렇게 같이 네. 치게 되면 네. 굉장히 많이 깜짝깜짝거려요. 엄청. 프로님, 뭐 탑에서 이상해요. 왜 이렇게 치세요? 애들이 막 레슬하면서 머리통 막 뒤집어 놓고. 그럴 때라도 이제 프로님한테 장난치고 싶고 아, 맨날 이제 혼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대 입장 돼보고 싶고 그러니까요. 이랬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버디 찬스다, 이거. 와, 완전 버디 찬스인데요. 이거는 거의 뭐 95% 아닌가요? 이런 게 이제 굿질하는 거죠. 안 돼! 어머!
이런 경우엔 제가 먼저 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스탠스가 걸리면 먼저 칠 수도 있고. 먼저 칠까? 그래 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저 마크 옮겨놓고 매치니까 무조건 나중에 쳐도 되긴 돼. 근데 이거 뭐, 스트리퍼시다, 스트릿.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그래. 아니, 내가 보기엔 무조건 이겼어. 아, 멀리간 한번 썼지. 나 또, 안 들어가면 또 쳐주시려고요? 안 들어가면 또 칠라 그랬어. 아, 제가 이 전홀에 퍼팅 레슨을 해드린 게 지금 맞아, 되게 후회가 맞아. 되네요. 굉장히 후회가 밀려오고 있어요. 저에게 찬스가 왔어. 다시 브레이크 봐야 돼. 점점점. 오케이 오케이. 점점점점. 이번에도 어깨가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네. 왼쪽으로 공이 좀 꺾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땡긴 거죠 뭐. 이 말씀은 저를 들으라고 하신 얘기 같은데. 이걸 우리가 지금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무모하다는 것 제가 아는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되게 잘 들어가네요. 이게 그래? 네. 원래 이렇게까지 잘 들어가지 않는데 베트남 갔다 와서의 필드감이 있구나. 필드감. 아니 그것도 그렇고 프로님이 계시니까 되게 매샷 긴장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공을 잘 치기 위한 긴장이 아니고 뭔가 어드레스나 이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뭐라 그러지? 정석으로 치고 싶은 느낌?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글쎄 저도 그 생각은 있는데 안 들어가요. 홍남 프로가 또 이 유틸리티를 잘 쳐. 유틸리티, 우드 이런 거를 하이브리드 클럽을 잘 쳐가지고 155라 그러면 한 반경 한 3m 안에는 이거는 좀 진자씨는 너무 심각한데 연습장에서 그리 좀 딱딱하더라고요. 우리 연습장에서 제가 어떻게 유틸로 네 3m 안으로 네. 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3m는 솔직히 좀 약간 과정이고 한 5m 5m 안에 안 들어가면 짜증 날 것 같지 않아? 아니요. 저 은퇴했는데요. 전 고기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확정적이에요. 와. 안 돼, 좀 더 들어와야 돼. 저 좀 길었네요, 역시. 그죠? 아니, 그린에는 캐리 자체도 길었어. 뒷바람이 좀 있다. 네, 살짝 날아가는 있는 데 것 보니까. 같아요. 내가 참 이게 지금 구찌가 몸에 뱄나 봐. 요번에 길어 보였는데 나도 모르게 꾹꾹 할 뻔했어. 왜 그러세요? 내가 고시잖아. 수담은 잘 못하고 고는 잘해. 굿샷! 오! 방향 너무 좋아! 셋! 길다. 아, 저랑 함께. 거의 똑같지 오케이. 않아요? 바로 옆에 갔어. 잘 쳤어. 나이스 샷! 딱 붙었어요, 저랑. 뭐, 마음에 안 들어? 아, 쟤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이 참, 이 저기는 어쩔 거야, 이 가운은. 아, 왜 안 들어갔어? 아니, 155m에 저 정도는 잘 친 거 아니야. 임팩트도 좋았고. 네. 야, 이러면 확 유리해진다, 우리가. 저는 그, 여러 가지 샷 중에 굉장히 제일 치고 싶은 게 한 170에서 180m 되는 그거를 뭐, 예를 6번 아이언 같은 걸로 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네. 진짜 제대로 딱 붙였을 때 그 쾌감. 쾌감. 야, 아, 이게 긴 게 아니네. 네. 거의 핀하네. 엄청 잘 치네. 그러네요. 나 저 중핀인 줄 알았어. 완전 백핀이었네. 얘기해 주셨어요. 백핀이었어? 네.
전 알고 있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핀 위치만 맡겼으면 버디 찬스 그런 거리네. 맞아요. 그린에만 올라갔어도. 저 54도 웨지도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 그럴 일 없습니다. 퍼팅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굿질을 쓰시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넣어야 돼, 이거는. 파는 비기는 수밖에 없고. 저는 자르기 퍼터를 할까 하는데요. 네. 그렇지, 퍼터가 환경이 좋지. 안전할 것 같아요. 퍼터 좋다. 네. 야, 진짜 거리가 똑같았네요. 네. 저. 저랑 딱 붙어서 가는 게 딱 네. 보였어요. 아니, 괜찮아요. 퍼터로 할게요. 인사이드 오른쪽이에요. 이것도 기대 오른쪽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내리막을 봐야죠. 내리막 약간. 근데 내리막 있어서. 약간 있는 거죠? 없어요? 거의 안 봐요? 네. 54도를 찍고. 오른쪽 끝? 오른쪽 안쪽. 어깨 정렬 똑바로 하고. 좋아. 어, 좋다. 아, 까비. 아, 이거는 아. 한번 뭐 안 쓰셔도 될까요? 어차피 낭비하면 뭐해? 네. 한번 써야죠. 네. 네. 요거 좀 잠깐 들고 있어봐.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어. 아니면 아니 순서가 있으니까 네. 내가 먼저 할게. 네. 어, 프로님은 웨지로. 요 앞에 프린지 때문에 웨지로 해야지 더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 어! 아, 아쉽게. 튈 때 왼쪽으로 네. 튀네. 아. 목표는 어차피 원 안 했는데. 자, 파 했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난이도 두 번 쳐 안 들어가면. 맞는데도 그러니까 네, 이게 오른쪽에 뭐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산경사가 있어서 네, 많이 생각보다. 먹은 것 같아요. 아. 한번 더 해볼까? 아니요. 아, 이 프로의 자존심. 그냥 저도 그냥 이번에 그냥 이걸로 그냥 파는 걸로 할게요. 딱 했었어야 되는 거. 나 하지 말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투다운이야. 몇 홀 남았죠? 자, 그러면 좀 빨리 저 본부에 전화해서 나이트 키라 그러세요. 네, 오늘 나이트 키는 있습니다. 어, 있어요, 진짜로? 네, 저희가 공휴일 전날 3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이 금요일인가? 네, 맞아요. 어. 야, 근데 정말 매홀 이렇게 뭘 배움이 있고, 긴장감을, 좋은 의미의 긴장감을 갖고 치니까, 재미가 있네요. 아니 이 친구가 많죠. 골프를 너무 명랑 골프만 쳐. 네? 아 정말요? 어. 설렁설렁 치는 거 아, 재밌게. 처음에 같이 쳤는데 네. 내가 막 아니 뭐 디봇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잘 치고 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막 당황해 하더라고. 아. 그런 골프를 안 쳐봤대. 네. 이게 뭔가 나 자신과 싸우는 골프 이거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네. 그 맛을 몰라. 어려운 나이에서 막 맨 땅에서 탁 쳐서 이게 막 들어갔을 때 뭐 네. 붙였을 때 그게 정말 그게 진정한 골프인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네요. 골프를 어떻게 쳐야 되는가. 어. 골프에 대한 태도? 저는 골프가 은퇴를 하고 이 태도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 때는 이 그러니까 매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연습 라운드도 있고 시합 외에 라운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별로 골프에 좀 정성을 안 들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왜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흥미를 못 느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정성을 안 들였다. 정성을 안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 때 정성을. 너무 타성에 젖어서? 네, 대회 때는 너무 열심히 이제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치는데 그 외의 라운드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아, 맞아 선수들은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요즘 골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 때는 내가 이렇게 정성을 안 들여도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게 좀 달랐는데 지금은 정성을 안 들이면 이 너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퇴한 프로가 정성을 안 들여 쳐서 프로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저도 막 쇼크가 오더라. 그러면 뒤에서 수근덕 좀 맛이 갔네, 맛이 갔네. 그러니까 선수 때는 제가 잘 못 쳐도 나는 시합 때 보여주는 사람이지 여기서 그치, 못 치는 게 뭐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잘 못하는 거에.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프로는 프로인 거예요. 맞아, 은퇴는 프로야. 아, 그 요즘 그 저 뻐꾸기 골프에서 많이 또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이. 자, 보여주세요. 네, 네. 사이볼입니다. 240m면 잘 맞으면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전 제 거리를 압니다. 안 들어가요. 이런 거군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조금 이렇게 낚시를 하기에는 조금 멀었다. 한 220m, 30m 됐어야 되는데. 거기보다 오른쪽을 좀 더 겨냥해도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샷. 240 감사합니다. 가는데요. 그 앞에 IP 바로 뒤쪽에 쓸 것 네. 같아요. 네.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 네. 공이 이제 거의 휘어짐도 없는데 들어도 안 나는데 거의 똑바로 가는데.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지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다가 또 더 정성을 더해서 치고 그래서 그런지 잘 치더라. 방송 답사하고 막 이래봐도 네. 잘 치더라. 결국에 백영호는 또 다시 시합도 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US 오픈 그 예선전도 하러 갔다 맞아, 오고 맞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골프에 대한 그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굿샷! 오, 이번에 거리도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아저씨! 잘 치셨어! 나이스! 굿샷! 점점 좋아지시는데요? 이런 낙으로 치는 거지? 배움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드라이브가 잘 나갈 때 네. 그 느낌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되게 솔직히 잘 맞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은 정말 안 믿는데 이거 왕년에 나오신 거죠? 왕년에. 아, 왠지 저런 얘기하니까 난 불안불안하다. 아, 근데 이 얘기를 하고 결과가 좋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골프는 진짜 투자하고 똑같아. 맞아요. 뭐가 잘될 때 겸손해야 되잖아. 잘될 때 겸손해야 돼. 이번에 거리차 좀 났어. 아니 진짜 드라이버 딱 날아가는 그 뭐라 그러지? 떨어지질 않았어요. 거의 시합할 때 뭐 한 기마림 정도? 형님. 여기 팝5인가? 형님. 방신실로 좀 해주세요. 방신실. 아, 요즘 대세는 방신실입니다. 굿샷. 아, 근데 이게 아까 240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요, 저 벙커가 24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벙커가 240. 아, 난 아까 저 IP가 240이라고. 지금 이게 거의 240 가까이 날라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쳐야 돼, 여기서부터. 아, 이게 완전 투어 거리인데. 여기서 겸손. 겸손. 맞아. 180m입니다. 180. 야, 근데 여기가 애매하네요. 제가 175까지는 6번이거든요. 근데 5번 아이언이 없어요. 유틸리티 컨트롤로 쳐. 아, 근데 유틸리티는 아까도 185에 오버됐단 말이야. 짧았지. 짧았나? 근데 지금 그랬잖아. 겸손하라고 좀. 유틸리티 주세요. 그래, 저기가 오르막 라이야. 이거 가. 한 반클럽 덜 가. 그리고 그래? 있다면 바람도 앞바람인 것 같아요. 오전에 지금 계속 그 투자 얘기했는데 골프하고 투자가 진짜 비슷한 게 많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프로님한테. 이렇게 저는 모든 샷을 내리막 라이일 때 훨씬 잘하거든요. 또 그렇다 그러대. 네. 네. 저기서. 아, 밀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공원님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맞고 내려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근데 이걸 무조건 투혼해야 된다는 찬스? 찬스까지는 안 써도 되겠는데? 저 정도면? 트러블샷이 약간 있어요. 트러블샷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해도 그린 위에서 쓰는 네. 게 낫지. 네. 그렇지. 아니 그래서 네. 나 저 뻐꾸기에서 그 네.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 누구는 또 진주 언니는 오르막 라이 샷을 굉장히 좋아하고 대부분 다 오르막 라이를 좋아하지. 근데 그게 어떤 스윙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심리적인 차이인지? 내가 보기에는 네? 네가 치는 테크닉이 네? 네가 다운스윙 때 체중을 많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네. 아니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잖아. 네. 그래서 왼발 오르막일 때는 이게 좀 밀고 나가야지 공이 제대로 맞는데 네. 여기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면 공이 뜨기만 하면 나가질 않지. 아~ 그래서 너 같은 경우 특히 더 왼발 오르막이라 그러면 의식적으로 이걸 좀 차고 올라가면서 때려요. 아, 근데 반대로 그렇게 이제 차고 올라가는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내리막일 때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지. 들거든요. 내리막이면은 이게 많이 나가버리면 다 타핀하면 공이 안 뜨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네. 그 얘기하는데 나도 그거 들으면서 그 얘기했어. 아, 라니가. 근데 너 선수 때 네가 나한테 그런 네, 물어본 그런 적이 얘기를, 없었어. 네. 그래갖고 난 전혀 생각하고 뭐 생각 안 했던 건데. 네. 근데 아 오르막을 어려워하는구나. 네, 저는 내리막은 굉장히 편해요. 네, 제자리에서 회전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내리막을 더 어려워하죠. 어려워요. 네. 아마추어는 내리막 걸리면요. 네. 왜냐면 드라이브 잘 맞았는데 내리막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골프장 요거 엄청 해요. 아 이렇게 잘 쳤는데 이런 보상을 안 해줘? 막. 내리막이 훨씬 어렵고 오르막이 약간 너무 급한 오르막 말고 네. 평평한데 약간 오르막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네. 실력이 안정감이 있어요. 오히려 공이 뜰 것 같은 느낌? 맞아 맞아. 공이 뜨니까 일단 마음이 편하고 거리만 잘 조절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이 또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르막을 좋아해. 올라가야 돼. 빨갛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허리를 더 치고 올라갑니다. 의식적으로 더. 알겠습니다. 과장되게 해도 돼. 맞아요. 네. 공이 심할 수. 저기 내가 보기엔 거리는 다 맞았어. 맞아요. 거의 핀 하이로 거의 다 갔을 것 같고. 그렇지 열려서 그랬죠. 아 완전히 안 내려왔구나. 괜찮아요 근데. 저거를 먼저 치고 나니 거 치고 해야겠다. 60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앞에 오르막 턱이 있어서 어려운데. 지금 핀 위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나는 앞에 떨어뜨려서 굴려 올리면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니네. 나 가서 멀리 가 치고. 안 됩니다.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이게 좋은데. 아, 세네요. 다시 치는 게 낫겠지? 네. 54도로 줘보세요. 자, 요것쯤. 네. 여기입니다, 여기. 요렇게 경사가 엄청 심한 라이고요. 이럴 때는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 발이든 체중을 한쪽에 좀 제대로 실어놓고 중심을 딱 잡아놓고 치는 샷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완전히 귀에 쏙쏙 들어올 레슨이다. 아, 올라갔어요. 그래도 나 빼. 근데 나이스. 이 채를 내려 잡으셨죠 이번에? 그러니까 자네는 네. 이게 발이 높으니까 몸을 이렇게 세웠잖아. 네. 그거보다는 나는 자세는 똑같이 하고 채를 내려 잡으면 되니까. 아, 자세를 힘들게 바꿀 필요가 없지. 아직도 뭐 버디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치? 예. 근데 홍남 프로가 여기 지금 35m 밖에 안 남았거든. 1.5잖아, 이거. 1.5. 아까 2m가 조금 넘었거든. 예. 45에서. 거리 재줄까? 10, 20, 30일 것 같아요. 와, 정확하다. 30야드. 네. 27. 어려워요. 어쨌든 앞에 떨어뜨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착착? 그렇지. 완전히 이거 저. 칼같이 그냥 쫙 따가지고 들어가. 이거 아니에요. 들으면 안 돼. 악마의 속삭임 같은데. 클럽핏 조금 열고 쫙 날로 그냥 날카롭게. 이런 거 진짜 잘했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샷이었는데. 자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도전. 보여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잘 들어갔어. 잘 들어. 잘 들어. 셋. 다행히도 캐리가 조금 들어갔다. 이게 보니까 딱딱해요. 딱 여기가 네. 런이 좀 많네. 런이 좀 전체적으로 있어요. 코스가. 네. 자, 거리가 비슷하네요. 자, 이제 멀리 가는 다 썼으니까 이거 또 가야죠. 우리가 한 번을 이겨야 되죠. 이쪽에 와서 보니까 다르네. 이쪽에 있죠? 아니, 그쪽이 높아 보였는데, 네. 이쪽이 산이고 저쪽 계곡인 거 보니까 거의 똑바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약간 똑바로 오르막. 맞아요? 그래도 약간 아주 미세하지. 이쪽을 봐야 돼요? 미세하지. 내가 보기에는 어딜 봐요? 한뼘 지나가면 바로 보셔도 되고요. 거리 맞추실 거면 안쪽입니다. 이쪽? 아니, 한뼘 네.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바로 봐. 바로. 약간 오르막이죠? 미세합니다, 그것도. 저 사람이 약간 잘 땡겨서. 미리 계산하고. 이게 이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나와 있어서 가끔 땡기는 퍼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꽉 지금 이건 좋은데. 네, 지금 어드레스가 너무 좋아요. 오. 오 쎄. 오. 잠시 잠시 대기해 주세요. 잠시 대기. 야 이건 이번에 얼라인이 좋았거든 어드레스가. 네. 좀 강하기도 너무 강했다. 아 근데 저기서 보니까 오르막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내리막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2.4라 가지고 제 소신 거치겠습니다. 제가 초토래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다행. 아, 네, 이번 건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나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잘했어! 아니, 이 느낌이 진짜 맞나? 그치? 어드레스 할 때부터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냥. 진짜? 네. 나는 그냥 괜히 얘기한 건데. 아니, 저는 왔어? 진짜로 들어갈 것 같았어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역시 들어간다. 그쵸. 진짜? 이게 아니고 격려가 되더라. 골프가 되게 심리적인 게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에너지가 네. 모아진다고 그거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길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네. 엄청 잘 되잖아. 그러니까 홀컵도 엄청 커 보이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길을 좀 살려봐. 아 이제 몇 홀 남았죠? 세 홀. 이번에 우리가 못 이기면. 그치, 우리가 투다운이니까. 네. 이제 이번에 2홀 지나면 도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인간적인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죠? 난이를. 저 별로 인간적이지 않아요. 아니, 진짜 멘탈 약한 애들은 조금 뭐라 하면 금방금방 흔들리거든. 근데 네. 얘는 잘 안 흔들려.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막 역공을 하니까